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룩북의 그 커버 페이지, 타이틀 페이지를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컬렉션에 쓰인 재료들로 한번 왓서의 환한 얼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이번 주제가 과일 야채여서 과일이랑 야채도 좀 사용하여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당근 커플스링크는 당근 자켓, 상추 같이 코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토끼 당근 셔츠에 사용된 원단이고요. 이거는 수박 타이다이징, 양배추 티셔츠, 키위 티셔츠. 약간 머리처럼. 잘라서 이용해야 더 각이 좀 잘 잡힐 것 같아서. 이건 양배추 셔츠에 사용되는 양배추 패치입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김치 패치에 사용되는 김치 패치입니다. 이거는 토끼 당근 셔츠에 사용된 토끼 패턴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 원단들 다림질을 하고 왔는데 이 입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 되네요. 뭔가 이 상추들로 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완성을 했고 이제 좀 더 꾸며주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떠올랐네. 아니면 환한? 환한데? 다음에 딱 김치 화면이 잘리게 김치 드세요 하는 김치 언니 파시오. 김치 언니 파시죠. 아니야, 이건 빼야겠어. 아, 아쉽네. 김치 언니 파시겠어요. 네, 진짜 김치를 하나 딱 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망의 토끼. 뭔가 너무 조잡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토끼는 웁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건 Fruits and Veggies. 이 문구도 아예 사진으로 찍어버리고 싶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닥 색깔이 브라운이다 보니까 원래 색상보다 살짝 진하게 브라운이 섞여서 나오네요. 베지는 초록색에다가 한번 검정을 올려보겠습니다. Fruits. 이제 end를 해야 되는데, end. 검정색 하나로만 하면 될 것 같죠? Fruits and veggies. 21SS 라는 말도 좀 있으면 좋긴 한데 Fruits and Veggies 이런 화면을 좀 연출하고 싶은데 정말 번거롭지만 세로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서 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원하는 만큼 정말 룩북 표지로 쓸 만큼 퀄리티가 나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 일단 질러보자 해서 쓰게 되든 말든 한번 질러보려고 합니다.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찍은 결과물을 가지고 좀 주변 의견들을 물어보니까 그 조명에 대한 지적이 좀 나와가지고 컨셉은 그대로 가되 조명을 좀 더 잘해서 다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딱 햇빛이 여기를 싹 비춰주는 상태여가지고 아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그리고 반사판을 제가 주문했는데요. 이것도 마침 와 있어가지고 급하게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과 뭐 똑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가면 좀 쉽겠죠? 저걸 막아서 자연광을요? 저 광을? 제 그림자가 질 것 같아서 이쪽으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잘못 찍고 있었네. 에이 아수야라. 요 이미 한번 해본 거다. 좀 약간 순조롭게 진행이 되네요. 오케이. 네, 잘은 모르지만 잘 된 것 같아요. 이 사진 찍어보니까 조명들이 잘 골고루 펴지는 것 같은데 저 금색 저 반사판 따뜻한 그냥 말만 듣고 금색으로 해야겠다 생각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조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중간에 저거는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반사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원하는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의견들 좀 물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코에서 불이 뿜어 나오는 그런 사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